안녕하세요, 라피디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가이사노 그랜드몰에 가보려고 합니다. 노총각이 혼자 살다 보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마트 가서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라피디가 마트에서 과연 무엇을 살까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당연한 거 아시죠? 상쾌한 아침이다. 배고픈 아침이다. 뭐 좀 먹어야겠다. 아, 가이드라서 항상 밥을 밖에서 먹는다 하지만 냉장고에 너무 먹을 게 없다. 냉장고 보고 너무 불쌍해 하지 마라. 돈 없어서 안 사는 거 아니다.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거다. 내 멋진 똥차 비비다. 걱정 마라, 굴러는 간다. 이곳이 바로 가이사노 그랜드몰이다. 세부 막탄 관광객들의 쇼핑 성지. 하지만 나한테는 가끔 오는 동네 마트일 뿐. 몰에 들어갈 때는 가방 검사를 항상 해야만 한다. 몰에 들어오자마자 졸리비가 날 반긴다. 장보기 전에 밥 좀 먹어야겠다. 역시 졸립이다. 사람이 많다. 이곳이 바로 우는 아이도 뚫고 지나는 졸립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다. 시투 플리즈. 시투. 시투? 어. Here. Spicy. Spicy please. How about three, sir? Coke. C2는 치킨 한 조각과 밥 한 개가 나오는 메뉴이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마틴 형이 이야기해줬다. 오, 소름. 주문한 지 15초 만에 음식이 나왔다. 내가 필리핀 살면서 이렇게 음식이 빨리 나온 적은 처음이다. 오, 콜라도 음식이 나온 후에 가져오는 저 센스. 한국에 사는 분들은 뭐가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음식이 나오기 전 콜라를 먼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얼음이 녹아서 싱거운 콜라를 마시게 된다. 어쨌든 센스 있는 직원 덕에 빨리 먹을 수 있게 됐다. 어, 잠깐! 왜 밥이 두 개지? 99페소 맞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나? 슈퍼마켓이다. 관광객들이 환장하고 사간다는 말리망고다. 말리망고는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겠다.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것. 클렌징이다. 처음에 세부에 왔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다. 그래서 필리핀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걸 추천해줬다. 이걸로 얼굴 닦아내면 여드름 안 난다고. 이거 사용 후 얼굴에 트러블 다 사라졌다. 참고로 가격은 제일 큰 게 77페소, 우리나라 돈 1800원이다. 클렌징 솜도 사야지.
필리핀에서 알코올은 필수다. 이 알코올로 항상 손을 닦는다. 나의 주식 라면이다. 일단 두 개만 사자. 옷잠도 두 개 사야지. 영양가 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선 계란이 필요하다. 저기 과일이다. 아, 망고 지겹다. 패스. 맛있는 망고스틴. 그런데 별로 안 당긴다. 나는 필리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한다. 열대 지방에 나는 노란 수박. 이거 맛있다는데 나는 패스. 파파야다. 싸니까 하나 사자. 신기하게 생겼다. 하나 사자. 이건 뭐지? 아, 두리안이구나. 그냥 가기 뭐하니 작은 거 하나만 사자. 맛있는 라면을 먹으려면 파가 있어야지. 그래, 필리핀 바다의 향을 담은 참치. 참치라면이 먹고 싶을 땐 필요하다. 요즘 휴지가 빨리 떨어진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니, 더 큰 걸로 사야겠다. 오해는 하지 말아라. 필리핀 배지밀이다. 아침을 잊은 지 언 10년. 아침 대신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망고 주스. 이것 또한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겠다. 과일을 다섯 근 포시즌 주스 하나 사자. 오렌지 주스도 하나 사야지. 식용유를 하나 사야 한다. 뭘 사야 하지? 뭐가 좋은 거지? 그래, 이게 그림이 제일 이쁘다. 이거 사자. 필리핀에서는 정어리 캔을 많이 판다. 나도 한 개 사봐야지. 다른 브랜드도 하나 사보자. 다 샀다. 이제 가자. 사실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귀찮다.
마트에서 장을 한참 봤더니 배가 고프다. 한식당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다. 여기는 라식당이다. 오해하지 마라. 라피디와 전혀 상관없다. 제육볶음 주문했다. 원래 라식당은 닭불고기로 유명하다. 근데 나는 여기 제육볶음을 더 좋아한다. 근데 내 제육볶음은 어디 갔지? 제육볶음 역시 슈퍼스타는 나중에 오는 법. 이제 먹으면 된다. 원모라이스. 아, 섭스크라이버. 아, really? Yeah.